저번에 우리 편의점에서 먹은 거 다음으로 너무 맛있어서 두 개 사왔지. 맞아. 쿠키앤크림이랑 피스타치오예요. 아, 녹차인 줄 알았더니, 피스타치오야. 피스타치오 뭐 다른가? 아, 다르겠지, 당연히. 아, 약간 맛이 좀 궁금하네. 피스타치오로 하는 데는 처음 봐서. 어, 그치? 그치? 거의 녹차 아니면은 녹차지, 초코, 뭐 그런 건지. 녹색은 다 녹차인데. 그러니까. 제가 마음에 들고 샀습니다. 그래서 맛있게 먹어서. 이렇게. 너무 힘드니까 한꺼번에 먹을게요. 할 일이 많은 우리 와이프. 휴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은 할 일이 많아요. 집안 일이 많아. 오, 오, 약간 빵이 좀 틀리네. 얘는 쿠키앤크림이 조금 더 약간 동글동글하네, 얘가. 어, 그러네, 신기하네. 얘는 좀 넓적하고. 한번 볼까? 아, 이게 좀 맛이 향이 강하겠다. 쿠키앤크림 먼저 먹어볼까? 동글동글하다, 이거. 엄청 동글동글하네, 이거. 오, 꽉 찼어, 꽉 찼어. 꽉 찼어? 꽉 찼어. 향은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드셔보세요. 잘 왔어. 어, 진짜 그냥 쿠키앤크림. 쿠키앤이야, 쿠키앤. 쿠키앤크림. 맛있어. 이것도 나쁘지 않아. 맛있네. 오, 너무 세블레고 괜찮은데. 진짜. 좋아요, 괜찮아. 연세우빵을 대신에 또 먹을 게 생겨버렸네. 맛있다. 보여줘봐. 맛있어. 오, 그래, 그래. 약간 우리가 냉장고에 넣은 지 하루 정도 지나가지고. 빵이 좀 딱딱하긴 한데, 약간. 그냥 조금 거기 일반 편의점 냉장고에서 곧바로 사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. 뭐 냄새도 맨날 우리 급하다 보니까. 그러니까. 일단 빵이 되게 맛있어요. 빵이 괜찮은 것 같아요, 진짜. 오, 좋아. 됐어. 됐어.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불러 하는데. 이번에 피스타치오를 먹어봅시다. 궁금하네. 커피 한 입 먹고. 네. 어, 이것도 크림이 많이 들었나 봐. 이야, 짠. 꽉 찼다, 꽉 찼어. 그래? 도대체 피스타치오가 무슨 향이야? 어? 왜? 뭐 하는 거야? 그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향만 향나 향. 그래. 이게 뭐 선호하는 향은 아닌 것 같은 저 표정. 정말 숙일 수 없는 저 표정. 호불호가 있구나 피스타치오. 저는. 피스타치오 별로 안 좋아요. 근데 우리 신랑이 사랑해서 산 건데. 좋아, 좋아. 베스킨라빈스의 그 맛이네. 오, 세다 이거 되게. 자기 다 먹어? 나 아, 이건 애들도 안 좋아할 텐데. 왜 애들 피스타치오 그 아이스크림 먹잖아. 여긴 또 크림도 같이 곁들여져 있네. 이게 테두리로 여기 보면 이렇게. 아, 얇게 되게 신기하게 빵이 화하다. 땅콩 같기도 한데 피스타치오 진짜 그거 향이네요. 어, 나 먹으라고 안 했는데. 야, 그거보다 더 심해? 민트보다? 어, 더 할 것 같아. 어, 야. 어머, 이거는 아니에요. 입안에서 퍼지는. 그 향이 좀 별로네. 진짜 그 아이스크림은 괜찮은데. 어, 난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해. 아, 그래? 먹지 않아. 와, 민트는 잘 먹으면 지금 못 먹어? 어, 이건,
하여간 약간 뭐 그냥 색다른 맛이야. 민트보다도 더 색다른 맛인 것 같아. 피스타치오를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. 그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은. 향이 진짜 쎄, 피스타치오. 약간 머리가 아프네. 하여간 계속 쿠앤크림 맛있었어? 쿠앤크림 맛있네. 이걸로 좀 입가심해야겠는데. 깜짝 놀랐네. 그래도 제일 맛있는 건 기본이에요. 아, 그래. 뭐니 뭐니 해도 기본이 제일 맛있어요. 그래. 하여간 그래. 피스타치오 빼고 또 사 먹자. 그래. 맛있게 먹고 피스타치오 내가 먹을게. 안녕.